빠방 하이. 어린 시절 많은 초딩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던 그 애니. 고고 다섯 쌍둥이. 그 시절 애니답게 내용도 말랑말랑한 게 지금 봐도 힐링되는 일상 애니메이션이죠. 오늘은 이 사고뭉치 쌍둥이의 미방용 에피소드부터 무시무시한 괴담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고고 다섯 쌍둥이 속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나미, 홍이, 보라, 하얀이, 얘네들 기억하는 사람, 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유니버스 전성기의 막바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 작품, 짱구는 못 말려, 미소의 세상, 아따맘마 등 당시 넘쳐났던 일상 애니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인기를 얻은 이유요. 사고뭉치 다섯 쌍둥이는 말에 뭐해, 강아지 돌돌이부터 학교 친구들의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매력 덕분, 여기에 국내 성우님들의 신들린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레전드가 됐습니다. 연기가 쉽지 않았지만 레전드 성우진들의 열연으로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듯 괜찮은 인기를 끌었던 고고 다섯 쌍둥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잘 돼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흥행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폭망급이라는 고고 다섯 쌍둥이는 에이켄 스튜디오의 작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본 최고의 일상 애니로 평가되는 화자의 상은 물론 미소의 세상, 캡틴, 아빠는 요리사 등의 코미디, 일상물의 명가이죠. 미소의 세상으로 재미를 한 번 더 보고 슬슬 신작이 필요했던 그 시기, 에이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작품이 고고 다섯 쌍둥이인 겁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이 작품은 1999년 너무 좋아 다섯 쌍둥이를 모티브로 기획됐는데요. 최고 시청률 15%는 가뿐히 넘기며 큰 인기를 끈 드라마로 6기까지 방영하고 리뉴얼까지 되면서 무려 10년을 방영한 인기작이죠. 여기에 사자의 상의 일상이야기, 청춘만화 캡틴의 작화와 이야기 전개, 미소의 세상의 독특한 캐릭터성을 포함 심혈을 기울여 야심차게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흥행 대실패. 드라마를 애니화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목이랑 설정 정도만 따오고 캐릭터 및 많은 게 바뀌다 보니 드라마의 아류작 느낌이 강해 기존 팬을 잡지 못했고요. 짱구, 아따맘마, 사자의 상, 마루코는 9살 등 엄청난 작품들이 한창 인기일 때라 짜게 식었습니다. 방영 당시 오전 7시 본방송 외에는 개방도 없지 DVD로도 못 나올 정도였죠. 심지어 조기 종영하려고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결말로도 엄청난 욕을 먹었다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흥행 대성공.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첫 방영 이후 무려 2014년까지도 재방 편성을 하는 등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고요. 종영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기를 찾고 있는 팬들이 많다고 하죠. 물론 3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사고뭉치 다섯 쌍둥이의 이야기는 다음 순위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고고 다섯 쌍둥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요. 여기에는 짱구가 다섯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 데뷔구가 아무리 혼자 사고 쳐봐야 얘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 이거 보세요. 루아 루아 루아. 이게 무려 다 1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명이 사고치면 또 한 명이 사고치고, 이건 뭐 무한 반복이라는. 첫째 하늘이는 그나마 맞이라서 사고를 덜 치는데요. 둘째 진남이는 과학실에서 난장판을 벌이질 않나. 진홍이는 운동장을 마구 뛰어다니고요. 우리의 장녀 보라는 방송실에서 열창을 합니다. 그나마 막내 하얀이는 조용한 듯 했지만 절대 조용할 리 없죠. 입학 첫날부터 제대로 찍혀버린 다섯 쌍둥이와 엄마의 심란한 표정으로 마무리. 뭐 이렇게 항상 사고를 치긴 하지만 특유의 포근한 느낌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럼 다섯 쌍둥이를 살펴볼까요? 먼저 하늘이, 장남이라 그런지 동생들을 지켜보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가장 불쌍한 포지션이라는. 둘째 진남이, 앙정잡이 캐릭터 특징 다 아시죠? 얘도 제대로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온 집안을 얼려버리는 초강력 하이퍼 에어컨, 괴물의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목소리 변환기계, 밀가루를 마구 쏘아대는 밀가루 머신건, 사람들을 다 날려버리는 초강력 강풍기 기계디슨 1호 등 마개조 아이템으로 동네를 초토화 시킵니다. 확실해 덕후몰이상 셋째 진홍이. 겉보기엔 짱구 뺨치는 악동 같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상남자이죠. 특징, 흥분하면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며 운동신경 폭발. 그래도 여학생 앞에선 숙맥이 됩니다. 톱스타가 꿈인 공주병 포라, 노래 연습한답시고 하루종일 송공회를 일으키질 않나. 친구들과의 신데렐라 연극에서는 역대급 민폐행동 시전, 애니 속 안티 생성기입니다. 대망의 막내 하얀이, 엄청난 괴력, 무지막지한 식성, 미쳐버린 운동신경. 다만 이 능력을 1도 못 써먹는데요. 툭하면 징징대고 민폐만 끼친다는. 사실 하얀이는 다섯 쌍둥이 중 가장 약하게 태어난 아이라 우유도 많이 주고 더 애정을 쏟아주는 바람에 몸집이 비대해졌다고 하네요. 쌍둥이 한 명 한 명 넘쳐나는 독특함, 이러니 재미없을 수 있냐고요.
나름 괜찮은 캐릭터성에 작품성을 가진 이 작품.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 일본에서의 흥행 실패로 급하게 종영해야 했습니다. 결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팬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도 괜찮은 점은 첫 화와 마지막 화가 이어진다는 것. 먼저 첫 화를 살펴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 심부름을 보내는 엄마. 홍이는 터벅터벅 길을 걷다 사나운 들깨에게 쫓기는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홍이의 기지로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 근데 이 녀석 자꾸만 홍이를 졸졸 따라옵니다. 아무리 따돌려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죠. 하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 아니 이 개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당장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와.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반대를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있구나. 결국 돌돌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대망의 2기의 마지막 화. 지방에서 살고 있던 한 가족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레오와 함께 서울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잠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 사건이 벌어지죠. 잠시 한눈판 사이 차에서 내린 레오가 잠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물어버린 것. 화가 난 고양이는 레오의 얼굴을 핥히고 레오는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가족들은 레오를 찾기 위해 아주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이후 거리를 떠돌던 레오는 큰 들깨와 마주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는데 그때 나타난 홍이. 네, 이때 홍이가 구해준 강아지가 바로 레오라는. 이후 쌍둥이네 가족의 품에서 지내온 레오는 1년 뒤 우연히 원래 주인을 만납니다. 쌍둥이들은 돌돌이와 헤어지는 것에 반대를 해보지만 돌돌이의 행복한 모습에 포기하죠. 집도 부수고 이름표도 버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레오, 아니 돌돌이. 그렇게 완전체가 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첫 화에 등장한 돌돌이의 정체가 마지막 화에서 밝혀진 건데요. 나름 나쁘지 않았던 엔딩이었었는데요. 너무 떡밥 회수 없이 금마무리해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이거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3기 나오면 좋겠네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프랑스 콜마르 마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대만 지우펀, 짱구는 못 말려에 일본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 등 실제 장소를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참 많은데요. 고고 다섯 쌍둥이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짜자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이곳이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효고시 긴자입니다. 다섯 쌍둥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가는 이 길거리, 효고시 긴자역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가장 긴 상점가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그 당시 실제로 존재 하던 가게들이 모델로 되어 있어 정말 현실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게 했죠. 이뿐만 아닙니다. 에피소드에 많이 등장했던 이 공원은 토고시 긴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공원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 허구한 날 아이들에게 당하는 김순경의 파출소도 그냥 반박이. 이외에도 곳곳에 토고시 긴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같은 그림 찾는 재미도 쏠쏠하죠. 문제는 실제로 귀신이 나왔다는 장소도 모티브로 했다는 점. 먼저 6화의 귀신을 찾아라 편. 귀신을 안 믿는다는 진나미를 테스트하기 위해 늦은 밤 학교를 찾은 아이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복도에서는 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마지막에는 대놓고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그렇게 모두 해프닝인 줄 알았지만 진짜 귀신이 나타나는 걸로 마무리. 다음은 기묘한 사진 속의 유령편. 어느 날 우연히 찍힌 이 사진. 보라의 옆에 형체불명의 심령이 찍힌 건데요. 보라는 아닐 거라고 애써 모른 척 해보지만 그날 밤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보라는 혼자 토고시 공원을 걷는데 그때 나타난 하얀 손. 다행히도 꿈이었네요. 하지만 어김없이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알고 보니 진나미의 발명품 유령소리. 는 왜 진짜 귀신이 나타나며 마무리. 이 장소들은 실제로도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는 곳인데요. 방영 당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애니랑 똑같은 장소이니 무서울만도 하네요. 네, 고고 쌍둥이 역시 검열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색이 짙은 에피소드나 매운맛 에피소드는 죄다 미방영했죠. 화투를 치고 있는 하늘이, 닌자로 변신한 쌍둥이들, 그리고 추락위기에 보라까지. 와, 고고 다섯 쌍둥이 속 미방영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이의 가출 에피소드. 오늘은 시험 결과 발표날. 딱 봐도 시험을 망친 듯한 분위기죠. 이대로 집으로 갔다간 엄마에게 혼날 게 뻔합니다. 그때 우연히 순경 아저씨를 만나고 아저씨네 집에 빈대 붙기로 결정. 이동.
바쁜 화투의 등장, 8살짜리 아이와 순경 아저씨의 화투놀이가 시작됩니다. 피박의 고도리까지 어느새 탑자가 되어버린 하늘이. 그렇게 날이 저물고 애타게 하늘이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는 가족들. 아는지 모르는지 얘는 아주 신난 모습이죠. 뭐? 마지막에는 혼쭐 나며 끝이 나지만 화투와 가출, 이 두 가지 때문에 검열빔을 맞은 것 같네요. 둘, 보라의 국제결혼 에피소드. 잠시 아빠 회사 직원의 아이를 맡아주기로 한 엄마. 와? 미국에서 온 노란머리의 꽃미남. 잘생긴 외모에 반해버린 보라는 크리스와 한치도 떨어져 있을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일본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크리스의 모습에 전통차도 준비하고요. 닌자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그렇게 시작된 초특급 닌자 수업,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외색이 짙어 미방용된 듯 하네요. 마지막, 보라 특종을 잡아라.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신문을 보는 날. 2반은 빼곡빼곡 주변의 이야기를 잘 정리했는데요. 우리의 1반은 네, 전부 보라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꽉꽉 차있죠. 안되겠다, 특종을 찾아 나선 보라. 이후 공사 중인 건물에 올라가고 특종이라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죠. 아찔한 상황에 직면한 보라. 뭐 어찌어찌 위험한 상황 넘어갔지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라의 물방울 팬티가 실리는 걸로 마무리. 이건 미방용 이해가 되네요. 우리의 낭만이 담긴 투니버스의 명작들. 요즘 애들은 고고 다섯 쌍둥이를 알까 몰라요. 다음엔 아따아따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마루코는 9살 속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나귀?